오늘 손님 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분입니다. 예. 신선하다. 시장 어때요? 미국 토너보도 하십니다. 난도 볼수라고. 오늘 급조대에 오셔가지고 디테일이 조금 불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조금 어렵죠. 바로 위에는 아주 찹니다. 그래서 더 대표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위가 차다. 무궁임치에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술 안주. 배짱 25시의 유튜버님 위하여 한잔 하시고. 난다 올수가 제가 평소에 구독 때문에 이분이 돼가지고 구독 악마락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번에 곧 백마고실 올라갑니다. 뭐 별 말씀. 참요. 제가 지금 100명이 작년 6월달부터 본격을 시작해가지고 작년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100명인데 이번에 지금 960명? 그 하루에 5명이 지금 나가는 바람에 950명인가? 근데 그 유튜브를 하면서 네. 그 친구들하고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유튜브 한다 해가지고 막 구독해줘, 좀 봐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많이 친구였지. 친구가 아닌 친구들이 있었고 그냥 뜻밖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어떤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관계를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거. 그래서 그 좋은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영상을 만들고 그 취미고 뭐 이런 어떤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조건이 있겠지만 한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거지. 제가 끌려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당신은 구독 악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는 그 사람 얘기를 피드백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래요. 구독. 택시기사마저도 구독. 예. 편의점 가도 구독. 술 먹으러 가도 구독. 모르는 사람마저도 구독. 아이고. 누가 밥을 사달라 합니까? 돈을 빌려달라 합니까? 그 구독도 안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예, 그렇지. 예.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얘기, 아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판단은 신화서판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해주지 않으면 인간을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잘쓰거나 말빨이 좋거나 제가 말빨이라고 했는데 신의서판 글을 잘 쓰거나 글자를 잘 쓰거나 이게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니까 모든 게 유튜브 같은데 뭐 저도 여기 부분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섬여행을 12년을 다니고 했고 블로그를 15년 가까이 했는데 다 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재선이 난다 홀수에 내가 제가 좋은 얘기도 듣고 피드백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체 그리고 이 한국화를 하다 보니까
이 검은색의 10개의 별사의 능력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게 그 핸드폰과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이제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와 TV 모니터의 그 색깔. 이분은 지금 현재 제인도 오늘 오셔서 하는 얘기는 픽셀이 아니라 복셀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배울 점이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그냥 배짱을 즐기려고 사는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돈도 떨어지고 통장도 비워지니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는 정말 어떤 부분은 정말 고마워요. 그 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배짱이 25시님이 지금 개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허도 있고 예. 후원 부탁합니다. 예. 배짱이 25시 후원 예. 부탁합니다. 예. 예. 돈 됩니다. 걱정 마시지 마세요. 예. 내가 장담합니다. 이분은요 제가 외로움에 어떤 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번에 강의를 갔죠. 그래서 스승과 친구가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림 때문에 갔어요. 물론 그림은 한 1년 정도 하다가 손을 놓긴 했지만 이분 덕분에 예술이 무엇인가 뭐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술이 무엇인가 이렇게 아 잠깐만 얘기만 할게. 네. 자 뭔 소리냐면은 아이고 예술 참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예. 하지 예. 또 이분도 참 역경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림 배우면서 한 번은 그림을 그리겠다고 네. 미제를 사돌라 합판을 사돌라 해가지고 내가 사서 줬어요. 대단했죠. 근데 열심히 그린 거라서 예. 한 달 만에 소나무 스케치하다가 때려치워. 예술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예. 정말 웃긴 얘기죠. 근데, 웃긴 하지만은, 저 전시했어요. 덕분에. 예, 전시했습니다. 예. 나중에 전시에 있는 그림을 예, 그림 한번 내 올려드릴게요.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네가 그런 게 맞냐고.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전시 한 번 했다는 게 어딥니까? 네. 이분이 만기로 왔어요. 지금 어떻게 만기를 왔냐니까 나는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감히 갈 수 없는 길이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칭찬도 아니고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배짱이 25님이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불러요. 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듣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너무 느끼해. 너무 느끼해. 미안합니다. 못 부른 거 아닌데 잘 불러. 근데 뭔가 느끼해. 자 노래를 못 불러요. 못 부르고 기타는 정확하게 19세 때 서울에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기타예요. 그게 얼마나 이질했겠습니까. 그걸 던져놨다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시 어떤 원점이 왔습니다. 그때 기타를 다시 잡은 거죠. 그래 이렇게 만난 인생이 된 거죠.